안녕하세요.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먹을 여러분들, 비둘기 사촌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곧 있으면은 할로윈이 다가옵니다. 아, 개인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해요. 할로윈은 원래 미국의 명절이죠. 우리나라에서는 명절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특이한 복장, 코스튬 같은 거를 하고, 쉽게 말하면 노는 날, 그렇게 분장을 하고 노는 날 이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할로윈이 곧 다가오면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, 요번 할로윈 때는 어떤 분장을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해리포터 세계관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호그와트 교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이 영상 보시고 할로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정식 표현에 맞게, 네, 이번 영상에서는 호그와트 교복이라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챙길 거는 딱 네 가지면 돼요. 로브, 망토, 니트 또는 조끼, 그리고 넥타이, 그리고 지팡이.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해도, 네, 이 네 가지가 주로 팝니다. 아, 그럼 셔츠랑 바지는 어떻게 하죠? 셔츠나 이런 거는 별도로 팔지 않습니다. 본인 거를 입는 거고요. 그러니까 셔츠는 이렇게 그냥 심플한 흰색 와이셔츠 입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은근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바지예요. 아무래도 일단 이 상의가 검은색입니다. 그래서 이 검은색하고 통일이 되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핏감이 좋아요. 그냥 일반적인 검정색 뭐 정장 바지, 슬랙스 이런 거 입으시면 되고요. 가끔가다 청바지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저도 한번 입어봤거든요. 근데 청바지가 생각보다 안 어울려요. 펴야 할지는 몰라도. 원래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습니다. 가끔 여성분들도 그냥 바지 입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원래 FM으로만 따지면은 치마를 입는 게 맞기는 해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품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나오는 호그와트 교복 치마가 있어요. 그거를 입으셔도 되고, 아니 만약에 그것까지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그거랑 약간 디자인이 비슷한 회색 계열의 테니스 스커트, 그거 입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그게 가장 그나마 정품 교복하고 좀 디자인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제 교복은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이 교복은 실제로 해리포터의 그 제작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, 네, 정품 교복입니다. 네,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공식으로 파는 데가 많이 없고요. 딱 한 군데 있어요. 딱 한 군데. 저도 여기 뭐야, 위자드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, 위자드몰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. 네, 가격도 궁금하시겠죠. 네, 이게 지금 이게 정품 교복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저는 총 28만 6천 원, 30만 원이 좀 안 되게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다 합해서. 저는 제가 해리포터 덕후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후회하지 않습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격만 들으시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만해요. 이제 아무리 오실하지만, 세트가 여러 개 있다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지. 이 정도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옥션 쿠팡 같은 데서 파는 세트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교복 세트도 있어요. 그런 거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. 물론 걔네들은 정품 교복이 아니라 짝퉁 교복입니다.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다르겠죠. 네, 다음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.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지팡이가 굉장히 필수입니다. 등장인물별로 지팡이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. 그 디자인에 맞춰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팡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보시면 지금 이게 실제 그 해리포터의 지팡이고요. 이게 바로 헤르미온느의 지팡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덤블도어의 지팡이이자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죽음의 성물로 유명한 바로 딱총나무 지팡이죠. 인터넷을 잘 살펴보시면 그냥 이 지팡이 자체도 있지만 하나, 둘, 셋, 루머스. 끝에서 불이 나오는 지팡이도 있으니까요.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찾으시면,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에 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. 이 불빛 나오는 지팡이는, 네, 한 개에 12,000원인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길이가 다 다르니까요. 한번 잘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찾아보시면 구매하시면 되겠어요. 참고로 지금 이 해리포터 지팡이는, 네, 36cm입니다. 네, 참고하세요. 추가적인 옵션? 네, 코스튬 요소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게 바로 신발입니다. 신발도 중요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, 신발은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아요. 학생 이미지에 맞게 그냥 운동화를 신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구두를 신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는데, 상관은 없지만 호그와트 학생으로서의 이미지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또
할로윈 하면은 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좀 발도 편하고 차라리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해리포터 관련된 운동화 그리고 심지어 기숙사별로 운동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도 다양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면 예쁜 신발 정말 많을 거예요. 그렇게 한번 찾아서 잘 신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신발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. 이왕 신는 거 풀세팅을 하고 싶다.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찮게 신발을 하나 찾았습니다. 스니커즈 형식으로 나온 해리포터 신발입니다. 보이시나요? 여기에 후플푸프라고 써있어요. 제 기숙사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가차없이 구매를 했었습니다. 가격은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대충 한 2만원이었나? 2만5천원이었나?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할로윈을 코앞에 두고 여러분께 해리포터 코스튬을 추천해보고자, 그리고 해리포터 그 코스튬, 이 호그와트 교복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려보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즐거운 할로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코스튬 하신 분들하고 막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